안녕하세요. 천안동 자전거 거래에 있는 벨로만입니다. 벨로만 채널은 누구라도 자전거 한 대를 조립 세팅할 수 있도록 정비 강좌를 두서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템에 관한 강좌가 끝난다면 몇 개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핸들바? 듀얼 컨트롤 레버? 케이블 재단 정도? 맞나?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고 어색한 부분은 수정해서 더욱 시청하시기 편한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벨로만 채널의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스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스템, 무엇이 중건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핸들바 사이즈와 스템 클램프의 사이즈를 맞춰야죠. 요즘 웬만한 건 오버사이즈 31.8mm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일반 사이즈인 25.4mm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죠. 참고로 손 잡히는 부분 요 구경은 23.5mm 정도 나오니까 이 부분이 오버사이즈인지 일반 사이즈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길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두꺼우면 일반 사이즈, 요거보다 많이 두꺼우면 오버 사이즈죠. 그리고 스템을 선택하실 때는 포크에서 올라오는 이 스티어러 튜브의 직경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28.6mm 스티어러 튜브를 사용을 하는데 몇몇 특별한 제품들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스티어러 직경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뭐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너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죠? 스템 길이를 짧은 거에서 확 긴 걸로 바꾸신다면 핸들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렸을 때 케이블이 꺾이는지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케이블을 교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템의 높이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스템의 높이는 브랜드, 모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너무 차이 나면 나중에 스템의 헤드셋 유격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스템의 구성은 핸들바를 고정하는 헤드플레이트 나사부, 스티어러 튜브에 고정하는 스티어러 볼트 나사부, 헤드셋 유격을 잡아주는 탑캡 볼트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스템 분리를 위해 핸들바를 먼저 제거해야 하므로 핸들바를 물고 있는 클램프 볼트들을 제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앞브레이크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암홀 자체를 분리하셔도 되지만 케이블 분리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볼트는 하나만 콕 집어서 다 풀으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한 번씩 골고루 조금씩 풀어준 다음에 제거해 주어야 혹시 모를 볼트 나사산의 뭉개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거 핸들바는 앞쪽으로 살짝 내려놓으시면 되죠. 제품에 따라 전용 공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콜라고의 R4-1 카본 스탠 같은 경우 특별히 가공된 육각렌치가 필요합니다. 전용 공구도 있다고 하는데 전용 공구도 불편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옆에 스티어러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두 바퀴 정도 풀어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 탑캡 볼트를 완전히 풀어서 제거하고 위로 들면 이렇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제 교체할 스템을 끼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포크와 헤드셋이 압착되었을 때 잡아서 스템을 꾹 누르면 헤드셋이 압착이 되죠. 이랬을 때 스템의 상단과 스티어러 상단의 단차가 3mm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헤드셋 구조와 작동 원리 강좌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이처럼 단차가 너무 높으면 스티어로 볼트를 조였을 때 이 부분이 완전 오므라지기 때문에 스티어로 튜브가 파손되거나 힘받는 부분이 적어 핸들이 돌아갈 수 있으며 너무 딱 붙으면 탑캡이 헤드셋을 압착하지 못해 헤드셋 유격을 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스티어러가 스템보다 더 튀어나온다면 그땐 스티어러를 자르거나 스페이서 등을 위에 끼워서 3mm의 단차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르는 것보다는 스페이서로 채우는 걸 권장하지만 만일 스티어러를 잘라야겠다 마음먹으셨다면 저는 일단 인근 샵에 가셔서 커팅 의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완전하게 평평하게 잘라야 되거든요. 스템은 각도가 있어서 이렇게 끼우면 낮고 뒤집어 끼우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낮추고 싶다면 밑에 이런 스페이서들이 있을 경우 셋 빼고 스페이서를 빼서 스템 넣고 스페이서를 위에 올리면 핸들바 높이를 더 낮출 수가 있고 아니면 튀어나온 부분 밑으로 3mm를 체크해서 튀어나온 스티어러를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높이고 싶으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위에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템을 뒤집거나 아니면 스템 각도가 더 높은 제품을 바꾸든가 아니면 스템을 길이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높이를 정하셨다면 탑캡을 씌우고 탑캡 볼트를 그냥 살짝 고정시켜 놓습니다. 이제 핸들바를 다시 스템에 위치시키는데 카본이고 스템에 물리는 부분이 약간 코팅되어 있고 맨들맨들 하시다면 결착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카본 어셈블리, 카본 젤, 카본 그리스를 핸들바에 바르지 마시고요. 스템, 핸들바가 물릴 면적 이 부분과 헤드플레이트의 이 부분에 살짝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핸들바에 바르시면 쓸데없는 부분에도 바르게 되니까 아깝죠. 그러니 카본 핸들바, 카본 스템의 경우에는 꼭 저런 카본 컴파운드, 카본 인스톨용 젤을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정 토크로 조여도 핸들바가 내려가기 때문에 안 내려가게 하려고 오버 토크로 조이게 되죠. 그러면 파손되거나 주행 중 둔턱이나 홀이 지날 때 드롭이 고꾸라져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본 그리스를 바르셨다면 핸들바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볼트를 살짝 고정시켜줍니다. 각도도 어느 정도까지만 맞춰주시고요. 여기 가운데를 맞추시는 건 이런 표시를 이용해서 맞추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핸들바의 각도를 맞추는데요. 보통 하단 부위 이 부분을 수평해서 살짝 위로 들린 것 같게 조정하죠. 왜냐? 드롭을 잡을 때 수평이거나 수평보다 뒤가 올라간다면 손목이 꺾여서 불편합니다. 또 너무 들면 털털거릴 때 흘러내려서 불편하죠. 말 그대로 잡을 때 편한 각도를 찾는 거니까 정해진 각도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팅 시 이렇게 잡고 강한 페달링을 하기 위해 이 부분을 잡는데 이러면 이 팔꿈치가 내려가면서 손목 각도가 이거보다 손목 각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니까 더 그렇겠죠? 각도를 맞췄다면 이제 스템의 고정 볼트를 조이는데요. 요거는 지금 여기 앞에 이 헤드 플레이트가 지금 좌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요거 따로 조이면 되지만 만약에 헤드 플레이트가 붙어 있는 4볼트 스템의 경우 이 네 개가 균일한 힘으로 조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1, 2, 3, 4, 1, 2, 3, 4 돌아가면서 4분의 1바퀴씩 돌아가면서 위쪽의 간격과
아래쪽의 간격을 거의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것이 요령이고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떨어져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2V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위와 아래의 간격을 맞춰주는 게 요령입니다. 단, 아래쪽 먼저 붙여놓고 위에 거 조이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품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어떤 건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렇게 맞추는 스템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다면 밑에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스템 볼트들의 조인 강도는 대부분 4에서 6mm 사이에 있는데 정확한 토크 값은 제품의 표면이나 어디 찾아보면 나와 있을까요? 제품에 써있는 경우 해당 토크로 조여주시고 없을 경우 해당 제품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브레이크 케이블을 분리하셨다면 케이블을 다시 연결해주세요. 브레이크 조정 방법은 여기 브레이크 강좌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탑투비에 올라가서 탑캡 볼트를 이용해 헤드셋의 유격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혹시 스템의 스티어러 볼트가 너무 꽉 조여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 살짝 풀어준 다음 앞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를 앞뒤로 움직여 헤드셋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아닙니다. 손가락을 이 헤드셋 타켓과 프레임 사이 중간에 움켜쥐면서 앞뒤로 움직여보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유격이 있다면 유격이 없어질 때까지만 헤드셋 타켓 볼트를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살 조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조이시면 안에 있는 헤드셋 베어링이 박살나거나 핸들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12분의 1 바퀴만 더 돌려줍니다. 딱 이 정도만 조이시면 되세요. 헤드셋 유경을 조정하셨다면 이제 스템의 조향 센터를 맞추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상하게 아무리 오래 해봐도 한 번에 딱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잘 맞추는 요령은 맞추기 위해서 여기 탑튜브에 걸쳐 올라가시고요. 지금 제가 시선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스티어러 볼트를 너무 풀어놓으셨다면 핸들 조정을 하면서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살짝만 조여줍니다. 살짝이 얼만큼이냐면 핸들을 무릎으로 잡고 핸들을 힘줘서 돌리면 이 정도 한 손으로 돌아가는 정도까지만 살짝 조여주신 다음에 보통은 핸들바의 이쪽 밑으로 쭉 내려서 QR 부분 이렇게 볼까? 앞쪽으로 QR 부분 QR이 여기가 QR 드롭아웃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밀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춘 다음에 핸들을 잡고 이런 식으로 밀어서 하거나 핸들을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기준으로 세타이어 같은 경우 가운데 이런 솜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돌려서 잘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잘 맞으면 이 방법으로 센터를 잘 맞췄다면 이제 스티어러 볼트를 표기되어 있는 적정 토크 이 스템 같은 경우는 5Nm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토크렌치 등을 이용해서 5Nm로 조이셨다면 이제 앞으로 이동해서 핸들바의 후드 끝부분에 살짝 체중을 실어 이런 식으로 꾹꾹꾹꾹꾹 눌러서 핸들바가 내려가지 않는지
휠을 무릎으로 잡은 다음 핸들바를 잡고 좌우로 좌우로 강하게 힘주어 돌아가지 않는지 꼭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합니다. 핸들을 이렇게 돌려서 센터를 맞추는 방법을 알려준 군포시 3번에 위치한 펠로톤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잘 써먹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핸들바에 체중을 실어도 핸들바가 내려가지 않고 좌우로 비틀었을 때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제 안전하고 정확하게 스템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강좌는 뭐라고 했죠? 굉장히 복잡한 스템에 관해 폭 넓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고맙습니다.